다른 놀이 하겠지. 그 형주라고요. 같이 춤을 추고 놀았어요. 오. 춤도 추는 거야? 무슨 춤을 추는구나. 지민이는 뭐하고 놀았어요? 저는 셔플 댄스 쳐요. 잠깐만, 뭐 무슨 댄스요? 잠깐만, 무슨 댄스? 셔플 댄스. 셔플 댄스. 그럼이 먼저. 어머. 언차리 춤 자체요? 그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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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빅뱅. 빅뱅. 한복 빅뱅. 그리고 그러면 지민이는 이 옷을 입고 셔플 댄스를 준다고. 네. 신발 벗었어요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네. 아직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일단 신발 신고 있어라. 신발 신고 기다리라. 여기 무대 올라갈 때 여기다 벗어놓는 거야. 그렇지, 거예요. 지민아. 이제 신발 벗고 이제 갑시다. 혼자서 이제 잘 해내세요. 네. Everybody shuffle dance. 이쪽 맞아, 이쪽 맞아. 파워. 헤이. 헤이. 한 번 더, 한 번 더. 까매졌어? 발턴다, 발턴. 아, 발턴. 저는 역대 셔플 댄스 중에 옆으로 그렇게 빨리 가는 사람 처음 봤어요.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리듬을 잘 잡나? 어디서 배웠어, 이 셔플 댄스를? 어. 누가 가르쳐줬어요? 사촌 언니가요. 숨 차, 숨, 숨 차. 미녀 할 때는 숨 안 찼는데 셔플 치고 지금. 아니, 언제니? 네. 주민이. 네. 앞으로 꿈이 뭐예요? 당차게 저는요, 이춘희 선생님처럼 훌륭한 인간 문화재가 돼서요, 외국에 우리 소리를 알리고 싶은 꿈이에요. 전 세계에 우리의 위대한 소리를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우리 지민이는 어떤 꿈이 있어요? 저도 명창의 꿈이에요. 명창 돼서 소리 공부도 많이 하고 유명해서 엄마 아빠 감동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아니 근데 나 진짜 지민이한테 중독됐어 이제. 나도. 이제 지민이하고 잠시 뒤에 헤어져야 돼? 네. 하지마요. 지민이 호동이 아저씨. 호동이 아저씨 안 보고 살 수 있어? 네. 안 보고 진짜. 아, 저 호동 씨 죄송한데 호동 씨가 좋아하는 거 알겠지만요. 네. 지민이 저 호동 씨 안 좋아해요. 어? 예. 아니 씨는 지민이 하루도 안 보면 못 살겠어. 어떡하지? 사양할게요. 최대로 아픔 안 주려고 네. 사양할게요. 우리 두 어린이가 있어가지고 참 국가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밝아 너무 보입니다. 너무 즐겁네요. 저는 5천년의 우리 피가 흐르고 있는 걸 다시 느끼게 됐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지만 젊지만 네. 결국 우리의 소리 색깔은 얘네들이 또 책임져 가는구나 싶으면서 슬픈 노래는 슬픈 노래대로 애절하게 기쁜 노래는 또 아주 신명나게 오늘 부르는 모습 보고 되게 대견했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김영임 선생님께서 우리 민요를 사랑하는 애국 신동들과 함께 아주 정말 귀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를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라 코하
나를 넘